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이다. 자, 갑자기 여기서 지금 민족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바뀌었죠.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 기도에서 지금 다윗은 희생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졌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로 와서 하나님의 희생제는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요 주께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17절에서 개인적인 그런 회개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보면 17절에서 민족적으로 이런 상태가 돌아와야지 18절에서 주님께서 시온을 향해서 선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눠서 공부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누지 않으면 이런 성경을 해석할 수,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교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 한 구절 안에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나눠서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죠? 진주 보석 찾듯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17절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주님께서 도래하기 전에 주님의 그 산상 설교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그랬죠? 그대로 나오죠. 지금 시편 51편에 나오는 거예요. 17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지. 영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을 받을 것이며. 완전히 교회 시대랑 틀린 거예요. 그쵸? 그 때문에 천년왕국과 연관이 있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복종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민족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51편에서 갑자기 그 개인적인 회개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의 시온에 대한 민족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다시 시편 보세요. 51편 17절. 물론 우리가 교회 시대에 영적 생활하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음이 그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영을 갖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상관이 없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화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위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핫이 바른 핫이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른 핫을 원하시는 바른 상태. 그렇죠? 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이제 제림이에요. 제림.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능해요? 안 가능합니다. 그 아랍 국가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 이란들은, 이란 애들은 뭐라 그래요? 완전히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될라는, 지도상에 없어져야 될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보는 눈은 성경적으로 보는 눈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으면 안 돼. 그 자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파탄이 오고 멸망이 왔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2000년 동안 없던 나라를 지네 나라라고 찾아 들어와 가지고 뒤따 전쟁해 가지고 다 뺏어 버리니 혈압 안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죠. 없앴대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회복시킵니다.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됐다 그랬죠. 단지 그 장소가 문제예요. 장소가 그 모슬렘 교도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성전을 쌓고 그런 식으로 있는 그 장소를 참 희한한, 주님께서 어떻게 그거 그런 식으로 하시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벌써 아시고 다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성전을, 모슬렘 그 성전을 만약에 폭탄으로 파괴시켰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거기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랍인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무기 가져오지 않고 그냥 인해 전술로 풀어와도 그냥 다 깔가 묶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한폭탄이라고, 거기가 지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고, 그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야, 성전.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제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예배를 봐? 그게 문제라고 지금 이 사람들. 성전이 없어진 거야, 성전. 예,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회복시키는 거야.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가 언제 이루어져요? 대환란 때. 대환란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인 회복을 해주신다. 주님께서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처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완전히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와 틀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으소서. 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19절에 그때 주께서는 그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라.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회복한 다음에. 네, 천년왕국이라, 결국에는 천년왕국 때 성경에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리버 외에 모든 사람들은 희생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희생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민족적인 속죄는 어떻게 돼요? 희생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다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언약.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6장, 이사야서 56장. 56장 6절에 보면 또한 스스로 주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니라. 이거라고. 이때 다시 번제와 희생제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이 말하나 그에게 모인 사람들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에게 모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2장을 보면 그것이 천년왕국 때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걸 통해서 그런 그 권력 잡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렇죠?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황폐한 예루살렘 그동안 황폐했었던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그때서부터 지금은 번영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글로 오는 거예요.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면 말하기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 생겨요. 하나님의 집이 생긴다니까 지금 여기 사랑의 교회 그 집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야곱의 성전이 생긴다니까. 그게 하우스 오브 가시라고. 그게 하우스 오브 가시지 여기 은혜교회 그 몇 천만 불짜리가 하우스 오브 가시 아니라 그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하우스 오브 가시야. 성경 모르는 사람.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그렇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이 유엔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맞을 것이요 평화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 다음에 책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를. 거꾸로 유엔에서는 이 구절을 거기다가 갖다가 유엔 앞에다가 빌딩 앞에다 했는데 요 앞에 책망하시리니까지 싹 빼고 그 뒤를 적어놓은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그것도 킹게임 정도. 그래서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든 그게 유엔의 모토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평화를 만든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탄은 항상 반쪽만 얘기하는 반쪽. 하나님은 사랑이다 반쪽. 많은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다 나쁜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지 사람들 다. 사탄도 좋은 얘기 많이 해. 사탄은 삭제시키고 더하고 이래가지고 변개시켜서 사탄 짓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 변개시 삭제해버리고 거기다가 건물에다가 해놓은 거.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대를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게 유엔의 모토고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엔이 생긴 다음부터 전쟁이 팽 늘었어. 몇백 배로. 심심하면 그냥 가만히 공격해도 갔다 오세요. 얘들 무기 있지? 그러고 갔다 치면 끝나는 거. 그게 유엔이 하는 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속은 거죠? 유엔에. 속은 거라고. 성경에 의하면 그런 유엔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구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와서 책망하고 심판한 다음에 평화를. 그 거꾸라는 사탄이 교만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 목사님 저도 목사도 큰 목사님처럼 그런 거 다 얘기하는 반쪽만 얘기하는 반쪽. 에? 반쪽. 그때 문제가 있는 지옥 얘기 안 하고 하늘 얘기만 하고 사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고 그게 마귀 자식들이 한 거라고. 에. 그게 공산주의자들이 맨 처음에 러시아 거기에서 목사들 죽일 때 그런 얘네들 다른 거 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줬고 사탄은 나쁘다 하지 말라 이게. 설교할 때 지옥 간다 얘기하지 마라. 다 하늘나라 간다 얘기하라. 그게 사탄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속지. 에이 저 목사도 다 하늘나라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문제 뭔지 알아요? 반쪽만 얘기 삭제시키고 더하고 다 속은 사람. 영적 분별 없는 사람 다 똑같이 보는 거야. 에이 저 거짓 목사 아닌데. 그리고 언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요? 확신 없는데? 그런 가치일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 사탄이? 멍청한 사람을 속이기 좋죠. 그렇다고 멍청한 사람을 다 속이기 에스겔서 43장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속을 받았고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희생전 지내야 돼. 희생전 지내야 돼. 에스겔서 43장.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게 에스겔서 43장 전에 그 42장 맨 끝에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13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따로 떨어진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이라 주께 다가가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먹는 것이며 그곳은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놓는 곳이니 이는 그곳이 거룩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 묘사가 40장부터 나오는데 이 크기랑 사이즈랑 모든 형태들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있을 즉 천년왕국에 있을 주님께서 오셔서 실질적으로 있을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재물들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온 것이죠. 그 18절에도 마찬가지 43장 18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라 인자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라 그들이 그 제단을 만든 날에 그 후에 번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제단의 율례가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재물도 쫙 나오죠. 제사장들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44절 45절 쫙 나오죠. 45장 47장 48장 48장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거기서 계십니다. 주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35절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민족적인 그런 희생제를 지내야 돼. 개인적인 게 아니라 민족. 민족. 그래서 안식일 세 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안 믿는다. 자, 시편 다시 보세요. 51편 19절. 그때 주께서는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26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였어요.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메시아로. 수많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겠죠? 그러나 남은 자들은 제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18절, 19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희생제가 다시 부활되고 번제가 부활되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기뻐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제 식상을 희생제, 아이고, 진절이 난다. 왜? 형식적인. 죄 지면서 형식적으로. 하시, 잘못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까지 없애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예? 하나님 임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그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고민이라고.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돌들과 모든 게 다 거기 가 있어,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그런 협회 만들고 뭐 해가지고 다 했는데, 장소가 문제.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쌓으신대.